오늘 우리 집 저녁 식사는요, 특별한 떡국을 하는 거예요. 이 갑오징어 닭곰탕 떡국이에요. 떡볶이 떡국을 하는 거예요. 떡국이 없으니까 떡볶이 떡으로 떡국을 끓이는 거예요. 여기다 닭곰탕 국물을 이렇게 닭을 푹 삶은 물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좀 찢어 넣었어요. 이렇게 고기를 찢어 넣어서 닭곰탕을 먼저 뿌옇게 해서 고기를 찢어서 닭곰탕 국물을 배수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이것은 갑오징어예요. 갑오징어를 손질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갑오징어를 이렇게 손질해서 이렇게 갑오징어 하고 이제 지단 부치고 이렇게 해서 갑오징어 닭곰탕 국물에다가 닭을 이렇게 살코기를 이렇게 뼈다귀 우려 못에다 살코기 좀 찢어 놓고 지금 닭곰탕을 끓인 물에다가 이렇게 떡국 대신 떡볶이 떡을 넣어서 이렇게 김 이거 자르고 지단 이렇게 노란 지단 흰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갑오징어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리고 부추를 마지막에 넣어서 갑오징어 떡볶이 떡국을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닭고기 국물 닭곰탕을 베이스로 잡았어요. 아주 맛있는 떡볶이 가지고 떡국을 끓인 거예요. 닭곰탕, 갑오징어, 떡볶이 떡국을 끓인 거예요. 제일 위에다 지단 얹고 흰가루 좀 뿌리고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